정은태세 장근석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네, 여자분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써니의 강소라 씨. 네. 강소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쪽에서 우리 박신혜 씨하고 우리 강희철 씨 드릴게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TV 부문 네, 수상이 있었고요. 이번에 영화 부문 인기상 트로피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정영화 씨. 정영화 네. 씨. 아, 지금 장근석 씨.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소라 씨 축하드립니다. 신혜 씨부터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 네 이번에는 써니의 강소라 씨. 소라요. 네 다시 한 번만 외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강소라 사랑한다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우리 유철 씨 소감 좀 들어볼게요. 여기 공개한 부분은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예 그래도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예. 예. 자 이어서 아, 장근석 씨 오랜만입니다. 아, 예. 사랑.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드라마 사랑비인가요? 네. 오늘도 그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왔는데요. 좀 지각을 해서 일단 선배님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목숨을 담보로 달려왔는데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소감을 좀 얘기 들어볼게요. 사실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송구스럽지만 제가 올해 데뷔가 20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오래된 시간이 되는 해에 팬분들이 직접 주시는 상을 이 자리에서 또 받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분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네, 네. 없어요?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야 많지만 뭐 먼저 네. 네. 아 저부터요? 네. 아 신혜양 죄송한데 정용화 씨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입니까? 아니 너무 용화 그래서. 꼭 작품 있을 때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용화군이. 네. 그렇... 서로 번호를 안다는 거죠? 네 가끔. 아 그럼 확실히 뭐 이렇게 친한 사이지만 그런 저희가 뭐 예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겠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유철 씨, 네, 오늘 그래도 팬클럽이 많이 와주셨는데 팬클럽한테도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소라 씨 나와 계신데 네, 여기 오늘 남자 배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남자 배우인가 어떤 작품에서 만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최민식 선배님하고 네, 너무 다들 최민식 선배님, 최민식 형님 네, 하니까 최민식 선배님과 어떤 장면 별로 좋아하지도 영화에... 않는 것 같아 표정이 너무 다들 형님 얘기하니까 표정이 그냥 또 얘기 하나 보다 주죠 맞죠? 좋아요? 좋으시대입니다 어떤 작품 함께 해보고 싶으세요? 스릴러 장르의 스릴러 네. 네, 선배님은 로맨스 예상하셨는데 네, 소라 양은 스릴러라고 말씀하시니까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기상 수상하신 장근석 씨. 장근석 씨는 어떤 여자 배우와 어떤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솔직히. 박신혜 씨랑은 작품을 한번 같이 해봤어서 제 옆에 계시는 강소라 씨랑 같이 작품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르? 스릴러 로맨스? 괜찮을 것 같아요. 스릴러 로맨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기상 우승하신 우리 네 분께 축하 말씀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더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